훈섭영은 70년대는 공자석가 예수가 자기 부하라고 주장을 했고 90년대에는 본인이 재림 중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죠.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문선명 씨는 그 부인인 한학자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인 문형진은 그 어머니를 사탄의 음녀, 바벨론의 음녀, 아버지의 죽음의 책임을 친어머니에게 넘기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를 설립한 이만희,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김남희. 근데 문제는 얼마 전 이 김남희를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축출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 단체의 설립자인 안상홍은 1964년에 이 단체를 시작해서 1985년에 사망합니다. 문제는 85년에 후계자로 등장한 장길자 여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나서 조직이 더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방과 대처 없이 21세기 한국교회 이단 대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대 교체를 넘어선 거의 유일무이한 한국 이단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등장하는 많은 이단들의 2세대 교주들이요, 여성들입니다. 1세대 혹은 2세대 남성 교주들이 그 교권을 갖기 위한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석은 문선명을 재림주로 따랐지만 후에는 문선명을 실패한 세례 요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태선에게서 나온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던 이만희는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 이후에는 그 유재열을 배도한 세례 요한이라고 폄하하지요. 이렇게 누군가를 배신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남성 교주들은 그 밑에 있는 남성 이인자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교회 신도에게 당신 이단 아니냐고 물어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외국 정부에게 받은 상장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잘하는 이단이 있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스스로를 볼 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전국 29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어림잡아도 수천억 원의 돈이겠지요? 신천지는 최근 교리가 변개됐습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 차면 본인들의 세상이 된다고 하다가 2015년에 이미 그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이 넘었더라고요. 14만 4천이 넘은 뒤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돼야 된다. 문제는 신천지 안에서 누가 14만 4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즉 무한 경쟁 체제로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착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늘팟이라고 하는 신천지 공식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팟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교리를 교육하고 신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해졌지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이단들이 접촉하고 미혹될 수 있는 그런 간접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우리는 정통 이단을 구분하지만 혹이 밖에서 볼 때는 교회 안에 밖으로 싸움이라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단을 규정하는 주체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회가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